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카메라도 좀 보시고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. 글쎄 뭐 바쁘기도 한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일이 거의 없는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만나기가 좀 그려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작품에만 몰두하자니 조금 그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에다가 지금 초점을 줘야 되느냐 내 스스로 때로는 좀 애매할 때가 있어. 보통 선생님은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세요? 어떻게 아침에 작업실에 오세요? 작업실은 일어나기는 아마 4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.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? 깨는 거지.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오늘 할 일 같은 걸 생각하기도 하고 뭐 생각한다는 특별한 것도 없고 왜 그러냐면 작업실에 나가면 작품하게 돼 있는 거니까 예. 뭐 생각하고 나가든 그냥 나가든 가서 작업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오늘 긴장해서 좀 잘 좀 좋은 작품을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건 마음가짐 것 같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. 뭐 사실 날마다 이렇게 뭘 새로운 걸 생각한다든가 그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오히려 선생님이 작업하시는 데는 좀 더 시간이 넉넉해지셨나요? 넉넉해졌죠. 그거는 뭐 틀림없는 거예요. 네. 또 나가봤자 뭐 별로 볼 일 없는 거고. 그래서 그래도 역시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는 이 시간도 꼭 나쁜 시간만 아니다.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차피 이렇게 좀 한가한 시간이라면 내 시간으로 이걸 오자 해서 뭐 이 시간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그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네. 선생님 작업실은 이게 작업실이 거진 이 야외 작업실 같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밖에 이제 그 공기하고 직접 와닿고 햇빛도 들어오고 그 제 기억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뭐 이 기후하고 선생님 작업하고 되게 연관이 된다고 겨울에는 이제 페인트가 잘 안 마르고 그렇습니다. 그런 얘기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작업실에서 작업하시면서 이 기후하고 날씨에 선생님 작업 활동이 어떻게 또 영향을 받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. 글쎄요, 어떤 의미든 간에 기후하고 연관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고,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요즘 습기가 마르셔서 그런지 작품도 마르지도 않고, 그래서, 이 시간이 그나마 좀 내가 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건 작품은 마르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조바심도 나고 그래서 나는 요즘은 기후로서는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내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힘을 벌써 뛰어넘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혹시 대학 학창 때나 아니면 젊은 작가로 고생하셨을 때 좀 기억나는 특별한 일이라든지 뭐가 있나요? 저희랑 말씀해 주실 수 있는? 글쎄 뭐 대학 학생 생활이라는 건 뭐 역시 공부하고 그런 거 이게 주가 되는 거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제 좀 내일을 이야기하고 뭐 좋은 시절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절에는 정말 전쟁 중이니까 배고픈 시절이었죠 그게. 그래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혹시 뭐 어디 좀 먹을 거리가 없겠느냐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풍족하게 생활하기는
못했었죠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절이 아주 나쁘다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.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. 오늘날 젊은이들이 열심히 자기의 일에 집중한다면 자기가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겠느냐. 힘내세요, 젊은이들.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선생님 어떤 작업 하시고 계시나요? 글쎄, 나는 공부하던 시기는 다 지났고 이제 내 작업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니까. 사실 근 10년간 단세카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더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얻게 되었는데,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한국 화랑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 우리 젊은 작가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연구해 나가서 한국 예술 문화를 이끌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, 젊은이들.